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스튜디오를 와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와서 이렇게 혼자 세팅을 다 하고 촬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캐리어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고요. 세팅도 맞춰서 이제 촬영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님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약간 설렘과 긴장과 두근두근하는 마음이에요. 촬영을 잘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자, 화이팅! 촬영을 다 마쳤는데 해가 졌어요. 저는 이제 노란 캐리어와 함께 다시 귀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요. 이번 주에 이사를 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이 이사인데 지금 촬영할 것도 남았고 편집할 것도 있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할일다 하고 이사는 전날이랑 당일날 좀 바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추가 촬영을 하러 호텔에 잠시 왔습니다. 해지기 전에 촬영 얼른 끝내야 돼서 후딱 해볼 건데요. 여기가 광안리 센트럴 베이 호텔이거든요. 제가 싱글룸을 지금 빌렸는데 10만 원 정도로 빌릴 수 있고 광안리 바로 앞에 있어서 위치도 되게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광안리 쪽에 가성비 괜찮은 호텔 찾으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촬영을 얼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오늘은 19일이고 지금 오후 3시 20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바지는 이렇게 입고 있는 이유는, 오늘 오전에는 운동 갔다가 점심 빠르게 먹고 영상 작업도 다 끝내고 방금 줌 미팅을 끝내고 왔어요. 그래서 상체만 갈아입은 상태이고요. 이제 이사가 디데이 3, 3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해야 될건 뭐다? 짐들을 덜어서 최대한 가볍게 가는 것이다. 오늘 이제 비울 거 비우고,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근데 엄마, 나 약간 눈물 날것 같아. 지금은 아닌데. 아쉽다기보다는, 아, 여기서 진짜 추억 많은데 하는 그런. 사진들 다 챙겨갑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캐리어에는 이사 갈때제 차에 실어둘 귀중품?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챙겨 놓으려고요. 가방 카메라 뭐 이런 것들? 자취 초창기 때. 그때 선물 받았던 그림이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건 챙겨 가야 돼. 실버 버튼도 챙겨 갑니다. 여기 순살 가자미가 많이 들어있어서 맛있습니다. 미역국도 남이 끓여준 게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저밥 맛있게 먹고 한숨 자고 왔어요. 지금 이제 10시 50분. 1시간 반 잤나? 갑자기 피부가 엄청 좋아진 느낌? 뭐 여기가 엄청 막 촉촉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이거 풀어보려고요.
최고 심파복 가서 사온 이걸 뭐라고 하지? 포스터?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포스터라서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요즘 빠져버린 아자자 문구. 춘식이 잘가. 제가 원래 노트북 이런 데 막 뭘 붙이는 거를 선호하는 편 아니거든요. 근데 또 마음에 안 들면 떼면 되니까. 귀여워. 짠. 생각보다 더 귀엽다. 이사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내일은 입주 청소하고 전입 신고하고 이제 입주 청소 끝나고 나서 저녁에 부동산이랑 집주인분이랑 하자 보수 할 것들 체크를 하고 다음날 제가 이사를 가면은 이제 딱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은 이사 하루 전이고요. 지금 오전 10시인데 너무 배고파서 배달시켰어요. 김치만두, 비빔밥. 아 맛있겠다. 어제 자기 전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 내일 일어나면 무조건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면서 야식 참고 꿀잠을 잤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진짜로 할 게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힘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정색하는 거 보니까 찐했나 보네요. 뭐였지? 응? 저 지금 이제 오전에 이사를 나갔다고 연락을 주셔서 지금 가서 이제 청소 업체랑 짐 빠진 집 상태를 한번 보고 이제 청소하고 나중에 하자 보수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 가는 곳이 원래 살던 집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좀 부담 없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다른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적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 약간 10월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입주 청소 들어가고 저는 동사무소 갑니다. 점심시간이군요. 이제 집 가서 관리비 정산하고 이사 갈 준비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 넘었다. 애기! 애기야! 오성씨! 나봐. 우성아, 너 집 들어가 봐. 하우스. 아이고, 잘한다. 우성. 우성씨. 우성이 오랜만에 보시죠? 우성아 여기 봐봐. 아니 아니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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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가. 지금 여기 도배를 다시 다 하기로 해서 여기도 도배해야겠죠. 여기도 다 하기로 했고 근데 일단 짐이 들어오고 난 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사 가는 곳 이제 다 보고 왔고요. 이제 냉장고랑 세탁기를 구매를 했는데 내일 안 올 것 같아서 냉장고를 다 비웠거든요.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여기 장대만 남았고 냉동실도 막 다 비웠어요. 여기도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뭔가 많은 것을 비워냈다. 할 거 다 하고 나니까 1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 이제 7시 반부터 이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두려고 이제 얼른 자서 한 6시 반? 7시쯤 깨서 내일 짬짬이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이사가 나가고 바로 들어가는 거라서 도배를 할 건데 도배를 못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짐이 들어가고 도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차차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려고요. 왜냐하면 해가 잘 들어오는 집에 가니까 제가 가고 싶었던 해 잘 들어오는 집에 가게 되었으니까 그거로 감사하면서 다른 것들은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참아요. 아, 왔다. 그 행거랑 원형 테이블은 당근에 내놨는데 오늘 바로 팔려서 이거는 이번 주 주말에 거래를 하게 됐어요. TMI.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오전 7시입니다. 7시 반에 이삿짐 센터 이제 오신다고 해서 준비를 하려고요. 원래 있던 것들을 원상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도배하면서 다 뜯던 것들인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살짝 가물가물하긴 해요. 이거겠지? 여러분, 지금 냉장고가 온다고 해서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여기 냉장고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들어왔고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삼성 키친픽 세티나이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산 것은 아니고 어머니가 사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사가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에 저희 집입니다. 집 앞에 아주 바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원상 복구 한다고 이런 거 다시 다 설치를 해뒀고 짐도 다 빠졌어요. 세탁기랑 냉장고가 원래 있던 거였거든요. 요거는 들고 가고 눈물이 날 줄 알았지만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저는 새로운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사를 마쳤고요. 원래 살던 집 작은 방에 있던 행거랑 원형 테이블을 당근에 내놨거든요. 조금 저렴하게 냈더니 바로 팔려가지고 오늘 행거 두 개, 원형 테이블 하나, 스케줄이 아주 빡빡하답니다. 한번 다 닦고 이제 요거 포장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이소에 요거 짱입니다. 진짜 잘 지워져요. 여러분, 상이 없어서 땅바닥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이 선물 주셨던 접시도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저희 집의 모습. 러그도 세탁을 해뒀고요. 아직 작은 방은 뭔가 정리가 많이 안 됐어요. 언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집이 전체적으로 그냥 찍어도 굉장히 밝게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월요일이고 지금 오전 9시 반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사를 잘 마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은 본가에 가서 잤거든요. 식탁은 판매를 하고 테이블은 버리고 온 상태라서 앉아서 작업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주말 동안 본가에서 자고 어젯밤에 여기서 처음 하루를 잤습니다. 조금 이따가 운동을 가야 돼요. 이사를 잘 마쳤고 지금 아직 정리가 많이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번 집에 비해서 붙박이 장도 많고 수납 공간이 꽤나 많이 생겨서 조금 더 정리된 채로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 그리고 집에 해가 잘 들어옵니다.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도 여기 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진짜 짱이에요. 최고. 세탁기 냉장고는 들어왔고 오늘 도배견적 그리고 인터넷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입주 청소랑 이삿짐 센터를 다 승무해서 견적을 받고 진행을 했거든요. 이번에 입주 청소도 되게 잘 만나고 이삿짐 센터 진짜 좋았어요. 제가 여기서 진행했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예전에 본가 이사할 때는 다른 곳에서 진행했는데 이사 견적을 내주신 분이랑 이사 당일에 오시는 분이 다르게 되면은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서비스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견적을 다 받았는데 갑자기 당일에 비용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갑자기 변수들이 생기면 조금 당황스럽잖아요. 사장님이 견적 보시고 그날도 와서 책임지고 딱 다 해주시고 추가 금액 일절 없이 답겠다. 지금 밥하고 있어요. 청소도 마무리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저희 집 원래 있던 그대로 이렇게 옮겨왔고요. 운동 갑니다. 힙 뒤로 좀 밀어주면서 중심 좀만 더 앞으로. 네. 천천히 밀어서 버티면서 그대로 수직 쭉 엉덩이 가슴 들고. 네. 그대로 쭉. 그렇지, 다섯.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다가 무릎 지났을 때 땡겨요. 무릎 지났을 때. 그렇지. 세, 그렇죠. 그대로 내려오고 엉덩이 뒤로. 중심은 앞쪽. 셋. 네, 그렇지. 다섯. 자, 고개 들면서 올라왔을 때는 올라왔을 고개 들면서 정면. 운동 마치고 포켓 포장해서 갑니다. 새로 테이블 올 때까지는 좌식상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접이식. 이렇게 쓴다. 지금 집에 가구들이 없어서 목소리도 좀 울리는 것 같고. 맛있겠다. 밥 먹고 싶어서 밥도 한 숟가락. 샐러드 계속 막 해컬리 걸로 사 먹다가 포케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왜 이렇게 많지? 인터넷 선 와이파이 이렇게 두 개 조금 있다가 오실 것 같아서 챙겨둘게요. 짐이 이미 들어온 상태지만 도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박이 TV 있었던 자리인데 도배를 해야겠죠? 짠! 요거 데이퍼센트 브라이트닝 글리터 젤리 패치.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흔착순 샀더니 이렇게 키링 나왔어요. 귀여워. 이거는 러그인 것 같아요. 도리 언니가 집들이 선물 뭐 필요하냐고 선물로 보내준 거거든요. 귀여워. 도리 언니가 러그 보내줬어요. 너무 부드럽고 귀여워. Always 러그. 이거 어디나 두지? 이거는 현관 앞에 딱 저도 예쁠 것 같고. 아 여기 딱이네. 현관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언니 고마워요. 글리터 패치라고 해서 이렇게 눈가에 붙이는 거거든요. 입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예뻐서 샀어요. 원래 살던 집에 작은 방에 있던 그 커튼봉이 진짜 요만큼 모자란 거예요. 아무리 길게 조금 늘려도 진짜 딱 이만큼 모자라가지고 봉을 새로 사고 새로 길이 맞춰서 사야 될 것 같아요. 커튼값만 너무 많이 드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브레프 파워 액티브라는 건데 변기에 걸어두면은 여기 이제 물 내려갈 때마다 좀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향이 엄청 강해서 지금 밀봉되어 있는데도 막 향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뭔가 이 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화장실에 두면은 좀 쾌적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머리 살짝 아픈 진한 향이 납니다. 아직 뭔가 제가 사는 집 같지가 않고 좋은데 어색하고 낯설고 그런 기분이거든요. 정리를 더 하고 싶어도 수납할 그게 없기 때문에 베란다에 놓을 렉이랑 수납함 이런 것들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오면은 정리를 하고 인터넷 설치하고 저녁에는 편집을 좀 하고 그렇게 일상을 계속 지내봐야 될 것 같아요. 커튼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다. 혜진 잘 들어오죠. 따디레떼. 이곳은 다용도실이고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 하수구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쿠팡에서 하수구 트랩을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뻑뻑한데?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를 넣으면 이제 물은 빠지고 벌레나 냄새는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매한 세탁기. 예쁘죠? 이제 또 조금 있으면 한 분 더 오실 것 같아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기가 빨리는 걸까요? 지금 이제 다 끝나고 저녁을 먹어볼까 합니다. 저녁은 요거 먹을 거예요. 엄마가 해준 뼈찜, 감자탕 고기 그걸로 한 건데 요거 데워서 먹겠습니다. 냄비가 없어서 후라이팬을 태워도 되나? 오늘 저녁은 뼈찜이랑 콩나물 그리고 밥 이렇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사 먹는 거보다 더 맛있어요. 약간 매콤스 하면서 매운 갈비찜 양념 맛? 감자탕이랑 또 다르게 맛있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정신 똑띠 챙기자. 아니 이게 감식하는 거 화장대 공간인데 책상으로 쓰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